오늘 10절부터 해서 13절까지 있습니다. 어려운 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이 교리를 쓰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교리가 이제 이 나팔 소리, 영어로는 트럼펫, 블래스트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구분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그냥 말아버린다고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말아버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구분할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보면 이게 너무나 교리가 명확하다고요. 그리고 말씀이 한글로 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따위 뭐 말하고 헬라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보기에 헬라어 표준 원문을 따르는 TR주의자들하고 한국 사람이면서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따르는 영킹들하고 영킹맨들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게. 똑같이 이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한글 말씀이 조명을 주셔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면 너무나 명확해요. 그 말씀은. 오늘 이거 잘 보시면 교회는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거지는 올라간다고요. 똑같은 나팔 소리지만 하나는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라는 것이. 또 하나는 그냥 소리예요. 사운드. 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공부해보고 휴거의 시기가 5월 말에서 6월 초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저에게 문자가 자주 옵니다. 물론 괴상한 문자들이 과거에는 많이 왔어요. 뭐 오만 가지 뭐뭐 뭐 물건 사라부터 해서 공짜로 준다로부터 해서 뭐다 준대요. 뭐 마늘도 주고 뭣도 주고 공짜로 준다는 건 사실 공짜가 아닌데. 그런 것도 요즘에는 그 재난 안전 관련해 가지고 안전 안내 문자 이게 했잖아요, 여기. 이게 계속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경기도하고 수도권에서 안전 안내 문자 뭐가 오냐면 연세가 보통 70대에서 80대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서구에서 배회하고 있는 70대 중반에 누구누구 이러면서 머리는 백발이고 갈색 운동화에 점프를 신고 뭐 이렇게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다 이런 분이 계속 하루에 한 네다섯 분씩 배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70대에서 80대. 그러니까 70대, 80대 성경 뭐라 그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좀 강건하다고요. 좀 강건해도 80이에요. 강건하면 80인데 얼마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알수 없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배회하신다고요. 나이가 되니까 이제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계속 와요. 오늘도 네분 이렇게 오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기력이 있을 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지각으로 무엇인가를 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도 오해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서 또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데 그렇지만 내가 살때내 삶의 모토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저도 그런 날이 오려면 20년 후면 그런 날이 오잖아요. 강서구에서 배회하는 백발의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생각이 있을 때내 의지로 복음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또 지각을 열어주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설정해서 그것을 말해줘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저기 전원 생활하면서 멧돼지나 사냥하면서 살려다가 오늘 이리 오게 되잖아요. 다만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회하고 방황하게 만들지 않아요. 말년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다가 오늘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주께서 먼저 오시면 주님하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70이나 80까지 인생이 살것 같은데 이란 대통령 죽었잖아요. 물론 이란의 그 최고 권력자가 있어요. 최고 권력자가 있는데 대통령은 2인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인자가 1인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 죽으니까 권력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막 싸운다고요. 군부하고 뭐 그쪽 종교계하고 막 싸우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마도 자기들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죠. 개입을 하더라도 이란이 칠수 있는 무기 체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미사일 쏜거 가지고 놀릴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진짜로 미사일을 쏴 가지고 이스라엘이 피해를 당했다면 말했잖아요. F-35는 이란이 볼 수도 없어요. 타격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걸
며칠만 돌리면 어떻게 될 수 이란이 없어진다고요. 그 주요 지휘 통제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전쟁이 사실은 안 돼요. 신기하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나라가. 그 이란뿐만 아니에요. 그쪽에 아랍에 있는 국가들이 국방비라든지 이런 거 엄청난데도 사실은 전투력이 보잘 것 없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 이렇게 통제하는 면도 있지만. 자, 그래서 그런 인색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발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의지를 써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보답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렇게 하셔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내 의지로 할 수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문자 받을 때마다. 그래 이제 주님이 주신 트럭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잘 이렇게 중간에서 경매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오늘 와가지고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제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밤에 바람이 불더라도 가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은혜의 복음이어야 돼요. 왜 그 헛튼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죄와 지옥과 심판과 부활의 능력을 딱 말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의지로 이걸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순간 구원 받도록 그게 구성이 된 그 전도주의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도주의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역에 계속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으로 2장 9절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과 좀 중첩되는 것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솔로몬으로 2장 9절 보셨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사를 통해 몸을 내보이는 도다 그랬어요. 창문으로 몸, 그죠? 얼굴을 내보이는 이것이 두 개의 나팔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주의 구조를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거대한 물청이 있었죠. 그죠? 그 물청에 양들의 문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물고기 문으로, 양문으로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다 데리고 그 문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말하는 얼굴을 내보이는 이 시점은 여기잖아요. 그죠? 나중에 볼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쾅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난 그 순간 이후에 여러분이 휴구되기 전에 간격이 있다고 이 간격이 있는 이 동안에 주님께서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구절이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나팔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민수기 10장 한번 보세요. 근데 구약에 이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나팔은 우리는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도 두 번 나팔이 울린 거예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동할 때 한 번 울렸죠. 이게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것과 비유적으로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의 머리가 항상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두 번 나팔이 울렸기 때문에 우리도 휴구될 때 나팔이 두 번 울린다고요. 죽은 자들이 올라갈 때 한 번 울리고 산자들이 올라갈 때 네, 이제 그걸 볼 겁니다. 민수기 10장 2절 보시면 은으로 나팔 두 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 지폐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지니라. 그들이 두 나팔을 불면 온 지폐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내기로 모일지니라. 만일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인 고관들이 내기로 모일지니라. 너희가 경건 나팔을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나아갈 것이요 너희가 두 번째 경건 나팔을 불면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이동을 위해서 경고 나팔을 불지니라. 구약에도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철 용광로에서 그죠 홍해를 건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요. 여러분들도 휴구될 때 거대한 물청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어요. 이 물청 구조를 구체적으로 그렸어요. 이 물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두 번 나팔이 불렸듯이 여러분이 휴구되어서 올라갈 그때도 두 번 나팔이 불려질 거예요. 그래 그때 불려지는 나팔 두 번 있죠 여기. 이때 불려지는 나팔하고 이 대활란 후 3년 만에 불려지는 일곱 나팔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만약에 같다 그래 버리면 이 나팔이나 이 나팔이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대활란 끝까지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을 통과한다는 안식교인이 되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잖아요. 지금 목사들 보면 환란진의 교회가 올라가는데 이걸 구분해서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두 개의 나팔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내는 소리도 당연히 지금 여기는 민수기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죠? 예. 이거 하고 지금 이제 볼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두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민수기 10장은 소리였어요. 그냥 나팔 부는 거예요. 그죠? 나팔 소리를 내서 야 이동해라 이동해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보세요. 주께서 세 가지 소리가 있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에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간격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그냥 트럼프예요. 여기 소리와 다른 거예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음성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에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 이것을 여러분 천천히 말씀이 뭐라고 내게 조명을 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래요.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4장 1절이에요. 다시 연결해 보세요. 계시록 4장 1절. 지금 우리 또 여기로 내려와서 이게 이 나팔 소리는 그냥 트럼프예요. 이름을 부르고 이리 올라오라. 호령이에요. 그러니까 호령 이리 올라오라.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리 올라오라고 호령하시오. 그럼 다 올라가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지난 시간 했어요. 문이 어떤 것인지. 예.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기를 말하여 이르기를 나팔 소리 같았으며 그러잖아요.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마땅히 보여주리라. 이것이 교회의 휴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올라오라 그러면 다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죠? 여기도 예. 그냥 음성이라고요. 소리가 아니라 이거 이제 구분해야 돼요. 여기 음성하고 이 소리하고 그러니까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굉장한 소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죽었어요. 그 몸은 땅에 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즉시 셋째 하늘 정상으로 올라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 정상에 그러면 주께서 휴거를 낼 때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들의 몸을 먼저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킨다고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불교 중이 아니 사람을 화장해 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하냐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죠. 아담의 몸이 없지 6천 년 전인데 그러면 아담의 몸 어떻게 부활해 아담이. 부활시킨다고요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부터 해서 모든 사람 아직 부활하지 않은 모든 다 데리고 온다고요. 신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여기서 데리고 와서 그들의 몸을 먼저 이렇게 부활해서 쾅 하고 이제 그들이 무덤이 깨지면서 이제 다 나왔어요. 무덤이 없는 사람은 땅에서 그냥 몸을 입는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신약의 성도들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죽은 자들의 방문. 그러니까 구원받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성도들이 부모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겠죠. 예, 그 오는 거예요. 문 열어가지고 얘야 내가 지금 부활했는데 너도 좀 있으면 아니면 문이 있어도 문이 통과하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와가지고 발을 툭툭 걸어차면서 야 준비해라 너도 좀 있으면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막 눈 비비면서 이렇게 뭐 세상에 취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친척이 찾아와가지고 야 나 몸이 부활해서 올라가니까 너도 좀 있으면 올라갈 거야 준비해. 그러면 그때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가는구나. 아 근데 우리 마누라는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세상으로 가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전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는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 예를 들면 그건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은 받았어.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야, 이 모든 게 진짜에 탄다. 지옥도 진짜고 하늘나라도 진짜고 예수님의 피로 네 죄가 용서된 것도 진짜야. 너 지금 믿어야 돼. 너 믿으면 나랑 같이 갈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신책이. 진짜로 미치셨구나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농담하는 사람으로 이길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게 내가 급박하게 막 말하고 하면 얘기 들어줄 것 같죠? 이게 보세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롯도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정신병원을 감금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 그분들이 진짜로 미쳤다고 이제. 창세기 19장 14절. 지금은 무덤도 열리고 사람들이 구약 신약에 구원받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던 성도들이 몸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다 찾아갈 거 아니에요. 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몸이 다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찾아가는 거 집집마다 이제 뉴스에 막 나오겠지 막 이렇게 막. 예, 뉴스에 찍고 그러겠지 막. 저거 보라고 진짜라고 막 그러겠지. 영화에도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장면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영화에 나왔다면서 사람들이. 창세기 19장 얘기 14절에서 이게 롯이에요. 롯.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여러분을 비웃을 거예요. 아마도. 아니 지금까지 같이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뭐 예수님 뭐 어쩌다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왔어. 이제 여러분은 오늘 또 이 듣고 계신 분 이거 알았잖아요. 죽은 자들이 방문이 하고 무덤이 열리고 뉴스에서 막 쏟아낼 때 육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휴고를 직감하는 거예요. 이제 아 진짜 올라가는구나.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래서 얼마나 남은지는 몰라요.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아마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려고 복음 부츠라도 찾아가지고 갈지도 몰라요. 그때 복음 부츠 달라고 하지 마요. 나도 다른 사람 나눠줘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복음 이거 전하고 이게 진짜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알아라도 들을 거 아니에요. 아 농담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뱅소에도 이게 진짜라고 그러더만 이게 진짜네. 막 뉴스 보고 무덤이 열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긴 거 보니까 이게 다 모든 게 진짜였구나. 혹시 키라도 기를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진짜 정신병원에 감금해 버릴지도 몰라요. 야 진짜라고 예수님의 피만 믿어. 뭐.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내 생각이 있어요. 실수해도 상관이 없어서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그럼 다시 그거 안 가면 돼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과 반대되는 내 감정이 제일 문제라고요. 그 감정. 여러분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눈물부터 흘리기 시작하면 주님은 의지로 뭘, 믿음으로 뭘 하실지를 보는데 계속 울고 있어요. 의지로 말씀드리면 눈물을 주시고 저도 많이 울어요. 기도할 때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뭔가를 다가서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여기 14장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죽은 자들이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올라갈 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네. 모든 게 진리였네. 마태복음 14장 25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5, 27절까지 밤새 사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휴가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 물을 통과해서 오실 거예요. 물을 통과해서 그래서 여기 유사한 말이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예수님 다가오실 거예요. 공중에 오실 때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 소리지르더라. 무서워했듯이 첫 번째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의 그 두려움, 그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공중에 하늘에 손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이제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두려워할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일수록 더더욱 두려워할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늘에 예수님이 얼굴이 자기만 보이는데 올라갈 사람들만. 그죠? 예. 2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아마도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 물 위가 어디예요?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 이 거대한 물총 위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께서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예수님도 여러분 오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을 통과해서 이 물을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거대한 물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거대한 물총을 만들었겠어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물총, 아래도 물총이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쓰레기는 결코 갈 수 없어요. 그것은. 진짜로 어떤 우주선도 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수많은 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50명이 넘는 자잖아요. 가짜 예수들이, 자칭 예수들이. 못 간다고요. 33살 유대인 남자의 예수님이.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진지하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전부 다. 낚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야 안 되고. 그 사람들. 그죠? 예. 오라 그러면 이 물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는 이 나팔 소리는 뭐냐면 음성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이리 올라오라는 이 호령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다르죠? 이게 하고. 나팔이 내는 소리하고 민수기 10장에서 이 나팔은 다른 겁니다. 나팔 소리는. 영어도 다르고 한글은 같지만 문맥을 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고전 15장 보세요. 여기도 나와요. 여기 나팔도 트럼프예요. 예전에 트럼프 좋아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트럼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트럼프가 아닙니다. 예.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고전 15장 51절. 고전 15장 51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인생이 그냥 이대로 갈 줄 안다고요. 자신이 계획해 놓은 그 루틴대로 살다가 자기 계획대로 40대, 50대, 60대, 70, 80대 이렇게 평온한 노후를 보내면서 살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시간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완전히 대환란 때 철저하게 파괴될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철장으로 지구를 통치하실 것을 딱 성경에 고정해 두셨어요. 그 개상한 말하는 인간들은 전부 사이비예요. 거의는. 내가 예수님과 비슷한 뭐 선생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 그러면 망하니까 아니까. 그건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놓고 자기가. 근데 말했잖아요. 태초에 이만희가 있었느니라. 이 말과 똑같다고요. 태초에 정명석이가 있었고 예? 태초에 이재룩이가 있었고 요즘은 또 그 가족 중에 누가 있었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성자, 성령, 성부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그 이단 사이비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여기 15장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그래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우리 성도들 계시면 내가 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썩지 아니하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썩는 몸은 이거예요. 그 사람은 매일 썩어요. 아무리 화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썩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몸이 있어요. 그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때에 올라갈 줄 알았죠. 그죠? 산자죠.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냥 트럼프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사운드가 아니라고요. 사운드. 나팔이 빵퍼레처럼 불리는 그 나팔 소리, 그 사운드는 언제 일어나냐면 여기에 있어요. 성경 찾아봐요. 전부 다. 안식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안식교인들은 지금
여기서 부르는 이 음성하고 이걸 섞어가지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때 우리가 휴고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데 분명히 성경이 구분되는데 사운드하고 트럼프하고 할 말 있으면 나한테 반론을 제기해도 돼요. 그럼 내가 짐 싸가지고 안식기로 갈 테니까. 성경은 너무나 정확해요. 내가 뭘 사실은 논리를 구성할 필요도 없다고요. 성경이 너무나 예, 날카롭게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8장 6절 보세요. 이제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경고 나팔이 불렸잖아요.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그죠? 두 번째 경고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니까 또 마지막 나팔이 있어요. 이 나팔은 뭐냐면 사운드의 나팔이 내는 소리.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산 자들이 누구야?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말하는 음성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러나 교단들은 자기 교단의 교리를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한 이거를 교묘하게 섞거나 이상하게 말해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니도 올라가려 그러면 열심히 안식교 교리를 지켜라. 아니면 열심히 내가 만든 교리를 지켜라. 여기 거해야 된다. 우리 교회 떠나면 휴거 안 돼. 이런 마귀의 교리를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속는 사람들은 뭐예요? 왜 속아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렇게 복잡하고 아주 그냥 예? 뭔 말인지도 모르게.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나 탁탁탁 아주 예. 세포로 만드셨잖아요. DNA의 구조를. 여러분 DNA의 구조를 보면 어떤 현대적인 도시의 그 도시 교육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정확하다고요. 그게. 막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해가지고 뭐 단백질인지 뭔지도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나님하고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요. 그 성품이. 너무나 정확하게 딱딱 구분된다고요. 말씀이. 그런데 마귀의 종이면 종일수록 섞어요. 이렇게. 그런데 섞는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이든 한다고요. 어떤 목사 이렇게 했더라고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집회를 한대요. 그러면서 뭐 참가비를 받고 아주 그냥 너무나 조명이나 이런 걸 잘해놨어요. 막 아주 그냥 진짜 천사 같아요. 사람이. 예? 무슨 장로인데. 우리 교회에 왔었잖아요. 거기 속아가지고. 예? 한번 속은 사람들은 속지 않도록 다시 말씀으로 빨리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더러운 그 이단적인 길 다 이 막이 쓸어내야 한다고 그런 생각들을. 계시록 8장 6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60 다시요. 계시록 8장 6절.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알듯이 첫 번째 나팔부터 불기 시작해요. 첫 번째 실제로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잖아요. 이 나팔은 트럼프가 아니라 사운드라고요. 소리. 해놨죠. 소리.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왜 다르냐면 이 나팔은 후 3년 반에 불려지잖아요. 대원란 후 3년 반에. 그런데 여러분의 음성은 언제 들려요? 대원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불러진다고요. 이름을 딱 부른다고. 이리 올라오라 이름을 딱 부르면서 음성으로. 그리고 7년에 남은 사람들 중에 후 3년 반에 지금 이 나팔이 불려지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하고 이 나팔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이단이 뭐라고 떠들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 사람들. 저 여기 했죠. 계시록 11장 15절도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이 문맥을 잘 보세요. 이게 휴거인지 지상체림인지 여러분이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유엔 회원에 가입된 나라가 몇 개예요? 뭐 197개 되나요? 넘었나요? 그런 200여 개의 국가들이 모두 예, 국가 권력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정권이 선다고요. 유대 땅에. 예수님 거기 앉아서 통치하신다고요. 천년왕국 도성을 만드셔가지고. 이 말이 지금 인본주의자들이나 그리고 교황이나 또 교황의 누룩을 답습하는 칼빈주의자들이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철장으로 통치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여기서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나팔은 뭐냐면 여기 했잖아요. 여기요. 예, 이 나팔도 사운드예요. 그냥 사운드 소리.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부를 때는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운드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른다고요. 왜 그래요? 대제사장의 흉배에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환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서운 진노의 대접을 받고 진노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이름을 부르고 야 너 혼난다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민족들이 심판받는 기간이죠. 대환란은. 그러니까 대환란에 남겨진다는 말은 진노의 대접을 그냥 내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여러분들은 불 노릴 때는 신부잖아요. 그죠? 자신의 신부. 얼마나 알아듣기 좋아요. 신부예요. 자신의 몸이고 이름을 불러서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이름을 부르겠어요. 2000년간 부르고 싶은 애인의 이름을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2000년간 참고 기다렸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적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여기서 떠나자 그런다고요. 그런 예를 다른 데도 했었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30, 31절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영화 중에는 무슨 천년의 사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의 사랑이에요. 2000년간 교회시대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휴구될 그 순간에 탁 부를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31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더라. 세상의 통치자가 오니까 여기를 떠나자 그러셨죠. 그죠? 적 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에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여기서 떠나자고 한다고요. 여기 지금 솔로몬 노래 2장 10절에도 나오죠. 일어나 떠나자. 여기도 일어나 떠나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대환란에 불리는 나팔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예, 아주 그냥 우렁차잖아요 나팔이. 군대 군악대 중에서 나팔 불면 얼마나 그냥 힘이 그냥 들어와요. 막 밥 안 먹어도 그냥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군대에서 돌리는 그 소리들이.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계시록 15장 여기 11장 15절의 장면이 휴구가 아니라 지상 재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불리는 나팔들은 음성이 아니라 소리가 되는 겁니다. 대환란 전에 여러분을 부를 때는 이름과 호령 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도 나팔 소리가 있어요. 이 나팔 소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10%도 안 돼요. 왜냐하면 환란 성도의 휴고를 믿지 않거든요. 제가 휴고가 세 번이라 그랬더니만 뭘 제가 발견한 건 아니에요. 예, 공부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럭커망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안 받아들인다고 사람들이 휴고가 세 번이라는 거를. 환란 성도도 환란 마지막 때 휴고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게 14만 4천으로 예표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들이에요. 열 처녀들. 여러분 이제 이건 다 하셨으니까 24장 31절을 보시면 마태 24장 31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이게 뭐예요? 지상 재림이에요. 휴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상 재림 때의 나팔은 나팔 소리라고요.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휴구 때는 통곡하지 않아요. 누가 데려갔는 줄도 모르게 데려가신다고요. 다만 소리만 나요. 그들에게는 아마도 3차 대진이 일어난 줄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소리가 날 거예요. 두 번. 죽은 자들이 날 때 한 번. 산자들이 변화될 때 한 번. 또 그들은 인자가 근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휴구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변화되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30절, 31절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여기서 큰 나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도 트럼프가 아니에요. 여기도 사운드예요. 나팔 소리가. 다르죠? 교회시대 성도들하고. 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름은 주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요. 진짜로 이름이.
아무리 계명을 하더라도 그 인간은 못 와요. 구원 안 받았다면. 나하고 이름 같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제 이름이 빛이 있으라요. 제 이름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제가 1등이죠. 제 혁이 있을 때의 빛날이요. 예. 그래도 구원 받지 않았다면 못 와요. 제 혁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기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31절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 이 택하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환란 끝까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성경을 검색을 못하나요? 택하신 사람이 유대민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구주를 응답하면 예수님의 행성과 똑같이 변모될 것이 예정되잖아요. 내가 구원 받는 그 순간에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변모될 것이. 그러나 민족적으로 선택된 민족은 유대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죠? 택하신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모은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32절에 무화과나무로 말하잖아요. 비유로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요. 이게 솔로몬의 노래 2장하고 가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하고 지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미리 지금 읽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게 휴구의 시기에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 여기 말한 여름 이 여름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와 있는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자 솔로몬 노래 2장 10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내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드디어 이 세상 통치자가 왕국을 건설하기 직전에 나를 하늘로 끌어올려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에 갈 거예요. 물 위로. 둘째 하늘의 그 물총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그 말이죠. 예. 11절 보세요. 근데 이 말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이는 내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 말이 너무나 기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세상에 너무나 많이 연류가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배를 위해 살고 자기 직장, 자기 감정. 감정의 종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왜 그 감정이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그게 죽은 것을 얘기라 그래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른다고 지 감정도 살면서 그게 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이 칭호를 왜 붙여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수 있어요.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을 오늘은 끌었다가 내일은 식어버릴 텐데 뭘 줄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도 의지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무릎 꿇고 내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을 아주 성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죠? 예, 일어나 떠나자 그럴 때 기쁨으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막 두려워서 붙들고 막 그냥 예? 뭐 자동차 붙들고 이제 집 지었다고 집 붙들고 앉아 있어가지고 아주 가관이 그거야 아주 뭐. 뭐 노래방에 가 있다가 붙들려 올라가고 극장에 가서 영화 보다가 붙들려 올라가고 그리스도는 극장에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극장 가고 싶으면 오늘 말한 이걸 상상해보라고 이게 무덤이 팍 열리면서 올라가고 얼마나 즐거운 상상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상해보라고요 한번. 죽은 자가 팍 비나와 죽은 자의 방문 나는 우리 할머니가 오실 거예요. 나 어제도 가면서 생각했는데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구원받게 된 게 최고로 잘한 거잖아요. 오실 거라고 이제 준비하라고. 그러면 이제 목청껏 외치다가 아니요 목청껏 외쳐야지 그때는다 목이 터지라고. 그래서 11절 보세요. 보라 겨울도 지나고 피도 그쳐 사라졌으며 그랬잖아요. 겨울이 지났어요, 그죠? 예, 12월, 1월, 2월도 지나고
사물도 차가운 꽃샘추위도 지나고 봄비도 그쳤어요. 4월. 그 4월도 오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휴구의 시기를 제가 여기서 이걸 교리로 여기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또 내가 예수님 몇 일 며칠 온다고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미리 예단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게 11절 했죠. 12절 보세요.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삼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그랬죠. 꽃들이 피어요. 그래서 원래 뭐라 그러냐면 4월에 봄비로 5월에 꽃이 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그러니까 5월인데 그럼 5월에 오는가 그게 아니라 아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마태 24장 32절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곧 여름이 다가오는 6월 초까지 보는 겁니다. 5월 말에서 늦은 봄, 6월 초, 초여름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 달에 오실 것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는 저는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못 나누는 분들 있잖아요. 이걸 환란 성도의 휴거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팔절 여기 해놨죠. 나팔절과 장막절과 관련된 9월이나 10월로 본다고요. 이게 뭐라 했어요? 다미 선교회가 했잖아요. 휴거파 10월 28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팔절과 장막절. 그거는 뭐냐면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과 관련 있는 달이에요. 휴거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댓글에도 남겨놨더라고 저보고 예수님이 뭐 9월이나 10월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에 오시고 기다리시라고 대화라는 7년 동안 살아남아서 기다리시라고 나는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을 테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6월에 오신다면 5월이나 6월에 주요 절기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올해는 이제 양력으로 6월 12일 13일이 오순절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신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오신다면 뭔가 뜻깊은 날에 오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가 탄생한 시점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회가 탄생한 생일날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책에도 없어요. 제 생각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오신다면 6월 12일 13일 오순절 내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뭔 날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오순절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휴거되잖아요. 여기 이번 대환란은 무슨 때냐면 율법이 살아나는 때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표 안 받고 경배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형제를 정화하고 지켜야 할 황금률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막 그냥 어떻게 했어요. 막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막 스트레스 푼다고 뭔 짓을 했어요. 지옥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서운 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신다면 이때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5월 말부터 6월 초중에 아마도 이때에 오실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로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를 진짜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성도인지를 오늘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 항상 다른 사람 점검하지 말고 아우 저 인간 안 기다리는데 이건 안 돼요. 그럼 또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종은 내가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정말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셋째 하늘로 나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그날을 진짜로 사모하고 그날을 진짜로 기다리는 거. 이게 또 10월 28일 휴거파에 속아가지고 그래 진짜 간다 그래가지고 뭐 집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적 교리를 공부하면 알수록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안다고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 의지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예? 나는 뭐 그 누구 데이비드 차처럼 500억도 아니고 900만 원짜리 트럭이 얼마나 좋아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렇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거든요. 주께서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싸우세요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운영해요. 우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낭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쓸데없이 그냥 많이 주지도 않으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배우셨잖아요, 그죠? 반드시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그런 마음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70이나 80이 됐는데 또 안전 안내 문자가 와요. 강서구에서 안경 쓰고 배회하고 있다고. 그런데 삶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롯처럼 야 너 농담하고 있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진짜라고 야 아무도 안 믿어줘요. 믿어주겠어요. 자기랑 같이 어제까지 술 마시고 놀다가 왔는데 갑자기 야 진짜 나 구원받았는데 진짜 나 좀 있으면 올라갔는데 그러면 술잔 들고 있다가 뭐라 그러겠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 그리고 만약에 죽은 자들이 요부지를 방문하면 그건 진짜니까 모든 계획을 잠시 접어두고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먼저 가서 진지하게 복음 전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할 때 예,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고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은혜의 복음을 증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